우리 남성 그 팀들 중에는 그 동호회 족구 우리 연대협주사님 그리고 장로님 당구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여성은 플룻 악기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찬성하십니까?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여성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은 너무 부족해서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장로 열방교회 2016년 1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저를 또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열방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 만남이 얼마나 더 긴밀하고 감사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우리 열방교회의 만남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부족한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영성 훈련이 인성이 덜 되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히는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기록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그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에게 영향을 끼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는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스데반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습니다. 얼마 전에 바울 영화 보셨죠? 예, 바울을 영화 보면서 잔잔하면서도 참 감동이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바울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기도를 들은 사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인데 이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오는 그런 사울을 찾아가 기도하며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전하였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나아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 만남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만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등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만남은 어리고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이 좋은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만남의 은혜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만남으로 인생은 시작되고 만남으로 인생은 성숙하게 되고 만남으로 인생은 버텨지게 되고 만남으로 인생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보경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발췌했습니다. 삶은 한시적이다. 만남의 시간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만남을 찾아야만 한다. 기다림으로 살아온 우리는 삶을 태우는 고독 속에서 때로는 한숨으로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눈물로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적막함, 고요함 등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 만남으로 만남을 이어져온 생명,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자. 뚫어진 가슴 태우고 허탈해져 버린 삶을 가지런히해서 내게 다가올 그 소중한 만남을 위해 가슴을 열자. 만남을 기다리며 눈물을 배웠고 만남을 기다리며 진실을 배웠고 만남을 기다리며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배웠다. 네, 저는 이 글을 시를 접하면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만남을 통하여서 삶을 배웠고 성숙하여졌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이런 만남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이 소중하고 가장 귀한 만남을 우리는 맺으며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동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저는 거기서 만남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제목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별로 없었던 시몬은 다음 날을 기약하며 그물을 씻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잠시 배를 빌리면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주님은 시몬을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에 곤란해진 베드로. 베드로 참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네.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이지요, 베드로가.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마당에 지금이라도 잡힐 이유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또 한 번 씻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고민 끝에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하게 되는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몬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 못지않은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지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남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만남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데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분을 만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별로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으리라 믿지만 혹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어느샌가 그 만남이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어릴 때만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물에 이 두 배 가득 채울 수 있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앞에 있는 분이 그저 유명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듯이 그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한 틀릴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하고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열방계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살짝이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주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밀치고 부딪히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옷을 만질 수도 있고 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무슨 소리냐고 주님 그냥 이렇게 스쳐서 밀쳐서 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제자들은 몰랐지요 주님은 어떻게 하다가 부딪히고 스친 것하고는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셔서 이렇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스치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병을 낫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시면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의 정말 전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옷을 만지고 기도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만남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나아가 말씀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직분을 받는 것하고 정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는 어긋나는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자기도 놀라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놀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나아만 장군은 또한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만남과 그리고 역사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말씀으로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전진하는 우리 열방교회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이 베드로가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과의 만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보람 있는 삶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손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권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PPT를 넘기지 못했어요. 권욕이라는 선교사님은 다리 뼈가 정말 종이장처럼 얇고 휘어져서 난치병으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런 몸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한 후에 단기 선교를 떠났던 캄보디아에서 그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캄보디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리 한쪽이 절단되어 목발을 짚은 사람이 문 앞에서 부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돈을 얻으려고 일행이 밥을 먹고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지뢰를 밟아서 다리를 절단했다는 것과 집에 두 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갖고 있던 10달러를 모두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절단된 모습으로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킬링필드 사건 때 이렇게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절단되거나 팔이 절단되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75년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의 무장단체이던 크메르주르 붉은 크메르 정권이 롤 정거를 무너뜨리는 후에 1979년 노동자와 농민들의 그런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 200만 명에 이르는 지식인과 부유층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생명의 존엄함을 이들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지뢰로 인하여서 몸이 온전치 못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권옥 선교사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돈을 줄수 없어도 이 아이에게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니? 이 일을 내가 하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재정도 안 되고 기술도 없었던 권엽 선교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의수족 관련된 그런 의술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캄보디아에서 손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만나고 그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내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삶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명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한 그는 평생을 사명을 위해 힘쓰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더욱, 의미 있어지고, 더욱 행복해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사명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소망하고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인원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93, 4명 되는 것 같아요. 유아실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꽉찬 모습을 볼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까지 이제 더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새 가족들을 잘 맞아들이고 그분들이 이 사랑 속에서 적응하고 자리 잡고 우리와 함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양육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우리에게 시키실 텐데 그 양육 훈련에 대해서 제가 그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손들어서 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지만 우리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들 감당하기 소망하고 저는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아주 행복하고 그런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떠나지만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늘 기억하는 기도의 동역자로서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교육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의 시간들 서로 엮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열방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늘 기도하며 우리